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참, 일본이 또 다시 일주일 간격을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6월 13일, 일요일 오후 4시 17분경에 오키나와 근해에서 4.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50km인데, 계속해서 지금 대만에서 또 지진이 계속 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지금 반복되는 겁니다. 일주일 간격,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만에서 다시 또 오키나와로 올라오면서 구마모토 그리고 또 이제 시코쿠, 주고쿠, 간사이를 통과해서 이제 그 주부 간도에서 도쿄를 치겠죠. 다시 또 대만으로 내려오고 반복되는 거란 얘기인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활성 단층들만 치고 있죠. 물론 이런 기본적인 데에는 중앙 구조선 단층이 지금 전체가 요동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아소산의 분화구 부근에 도달을 해가지고 화산을 자극해가지고 폭발할 확률도 굉장히 높고, 왜냐면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도카라에서 구마모토 계속 치고 있으니까요. 또한 이 스와노 세지마라든지 이 저기 어디죠? 큐슈의 저그 사쿠라지마.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그 분화구 부근을 도달해서 자극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 후지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100년, 50년, 한 최소한 1년 정도의 주기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일주일 간격으로 움직이니까 계속 해가지고 잽을 날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잽을 날릴 때, 이 권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잽을 날리는데요. 툭툭 쳐요. 처음에, 저도 예전에 권투를, 저는 이제 그, 저의 이제 어떤 운동을 하기 위해서 권투를 뭐 조금 배웠습니다. 배웠는데요. 이제 그, 가끔 이렇게 시합도 조금 해봤습니다. 근데 보면은, 처음에 제가 권투를 할때 이렇게 잽을 날리잖아요. 잽을 날릴 때 제가 몇번 잽을 날리는 것이 상대방이 설마 이 정도 잽 가지고 영향을 받겠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상대 선수한테 물어보면은 그몇번 툭툭 던진 그 잽이 결과적으로 오히려 어퍼컷이라든지 결정적 한 방보다 더 충격이 오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야지 다운이 되겠지만 툭툭 잽을 계속 날다 보면은 이게 1라운드, 2라운드에서 10라운드 계속 가보세요. 계속 맞던 잽이 이게 결국에는 반복되다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그 내부의 상대방한테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웃복서들 보면은 잽을 맞더라도 이렇게 피하면서 이렇게 좀 손으로 그렇게 가드를 치하면서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잽도 자주 맞으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항상 잽도 피하기 위해서 가드를 올려주죠. 근데 항상 권투를 할 때는 어땠습니까? 이 가드를 항상 올리라고 그러죠. 왜냐면은 간단한 잽을 맞더라도 이게 얼굴이나 이렇게 특히 얼굴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 턱이라든지 이런 게 잽이 맞으면은 충격이 간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후지산, 사쿠라지마, 스와노 세지마, 이 다음에 어디죠? 계속해가지고 아소산이라든지 온타케 화산 등등 계속해가지고 지금 그 주부 지방까지 기후위원회 북알프스의 히다 산맥을 통해서 그 활화산들 다 치고 있죠. 계속 잽을 날리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 간격으로. 과거에는 100년, 50년, 뭐 5년, 1년 간격으로 잽을 날렸다면은, 그러다 혹은, 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권투하다 보면은요,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투를 할 때, 어퍼컷을 한번팍 쳐요. 그러면 어퍼컷을 맞았을 때, 정말 결정적 한방 아니고는, 움찔하고 타격이 있지만 좀 이렇게 몸을 추스리면 이 다시 금방 또 저기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잦은 반복된 타격을 받을 경우에는 대지진이 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100년, 200년, 300년, 저기 50년, 20년, 10년, 5년, 1년 주기였는데 이제는 일주일 간격으로 지금 계속해가지고 그 화산들을 치니까 이 화산들의 분화구를 계속 도달해가지고 화산을 자극해요. 계속 똑같습니다. 지금 대만 뭐 연합군이 이또만 낮에 6.18년 도까라 구마모토 도달한 다음 어때요? 또 신화구 후다과 단층을 치고 또 올라가죠. 그럼 또 활성화죠 지금. 그러면서 또 아소를 치죠. 아소 또 저기 그 시곡구 에이메를 치죠. 고찌 가가와 도쿠시마. 또 위로 요즘엔 또 위로 주곡구가 치죠. 야마구치 히로시마 시마네 도토리 오카야마 효고. 효고에 지진은 반복되기 때문에 이 고베 대지진, 한신 아와지 대지진 당시에 이 진앙진 아와지 계속 치는 겁니다. 그럼 언제 또 한신 아와지 제2차 대지진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교토, 오사카, 와카야마, 간사이 치고 또 올라와요. 주부로 와서 후쿠이 시가 나라, 미에, 이시카와, 도야마에서 계속 치죠. 기후, 아이치, 시즈오카, 야마나시, 나가노, 니가타, 어제 지진 났죠. 군마. 그러면서 어때요? 도치키 해가지고 이바라키 최근에 군발 지진, 참 지발한 군발 지진 그래가지고 어때요? 가나가와 도쿄 사이타마를 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즈오카에서 이즈반도, 가나가와에서 어때요? 미우라반도, 여기 지바현의 보소반도 계속 치면서 어떻습니까? 사가미 트러프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그 시코쿠 섬의 고치현 밑에 있는 난카이 트러프가 난카이 도난카이 도카이가 치고 올라오면서 결국엔 슈퍼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언제 후지산이 대폭발하고 정말 일촉즉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6월 13일 날 지금 4.1에 이제 오키나와 근해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6월 12일 어제 토요일 오후 5시 49분경에 이 미야기현에서 3.8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60km이고요. 미나미 도호쿠를 지금 치고 있죠. 이 미야기현은 지금 오랜만에 치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 후쿠시마라든지 뭐 거의 경계 선상이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확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미야기 후쿠시마라든지 이와테를 쳤죠. 그러다가 지금 미야기를 안 치다가 갑자기 또 6월 12일 어제 오후 4시 49분에 미야기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오늘 다시 후쿠시마를 쳤어요. 그렇죠? 3.8. 보시면은 어제 3.8 그리고 오늘 바로 또 3.8, 똑같은 3.8이에요. 강도가 똑같아요, 지금. 네? 이것도 참 글쎄요. 저는 이런 것도 좀 의미를 둡니다. 여기 후쿠시마, 여기 미야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이 미야기 오늘 후쿠시마. 근데 똑같은 3.8의 강도랑 이건 뉴질랜드하고 바누아투 쪽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얘기뿐이 우리가 이제까지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항상 우리는 데이터로 얘기해야 됩니다. 지진은 반복성을 가지고 패턴이 항상 똑같고요.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후쿠시마와 이렇게 미야기를 연속 친다는 거는 뭔가 뉴질랜드와 바누아투, 파피아뉴기니,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샌 안드레아스 단층과 그 어디죠? 어디야 저기? 아, 그 저기 워싱턴 이쪽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리곤이라든지요, 이쪽 이 크리에이터 레이크 이쪽도 지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지진이 소라치 여기도 계속해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이 소라치에서 계속 호카이도 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엔 그거죠. 쿠릴열도, 캄차카반도, 알류산이 알래스카에서 지진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건 결국에는 경계죠. 소라치, 이부리, 루모이. 이것도 또 보면 오시마반도에 영향을 줄 겁니다. 클러스트 지진이 많은 것이죠. 히타카, 우라카와,
보카치, 쿠시로, 네오무라. 계속 지금 계속 활성 단층이 있는 곳들만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도마리 원전역 있죠.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